자체에서 소수 의견이라는 타이틀에서 주는 강렬함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맡은 기자 역할이 저랑 좀 굉장히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는, 지병에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? 네네. 그래서 아, 이거 정말 하면은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기자라는 직업에 있어서 이질감을 보이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옷도 굉장히 수도분하게 입었고요. 얼굴도 노메이크업에. 노메이크업이요? 네. 아니 노메이크업 아니고 이게 비비, 비비 정도? 그렇죠. 예. 예. 네. 네. 아니 뭐 요즘 되게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 기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. 예. 네.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뻔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기자하면 느껴지는 그런 네, 이미지로? 느껴지는 이미지로 네. 표현했던 것 같은데 다만 좀 이제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고 했었더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. 본인 스스로 계란 한 판이라고 얘기하는 이 저의 공수경이라는 기자분의 실제 모델이 있으세요. 그 기자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물어봤고요.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지점이 그런 거였어요. 어떻게 기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. 근데 이제 그때 나눴던 대화가 중학교 때 자신의 친구가 물건을 훔쳤는데요. 아니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요. 같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네, 온 동네 알려지게 되고 학교에서 정학 같은 그걸 당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때 친구로서 그걸 너무 가슴 아파서 보지를 못해서 피켓을 들고 그 벽보를 붙이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때의 일을 시작으로 기자의 발에 들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되게 담백하게 술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내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시사해주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이제 저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저희 영화는 그런 결을 가진 영화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아 여자 기자님 체력이 정말 강하시고 술도 왕창 세구나 엄청 세구나 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.